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혼박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 남자 선수의 기량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선수의 공수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후위, 전위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했지만 혼복도 남복, 여복처럼 활발하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하는 팀이 상대하기에 더욱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공수 밸런스가 좋은 여자 동호인과의 경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혼복에서 여자 선수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감하세요. 구독! 용원 장점으로 바뀌었다는데? 수사권. 그래, 뭐가 넘어갔대. 진짜 어이없어. 말이 안 돼. 이런
돈이 돈 버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카카오톡을 만약에 4억을 샀으면 지금 180억이야.